하는 나이트 클럽이 있대요. 화려한 외출을 한번 해볼까 이러더라고요. 서울을 갔어요. 썸 타는 남자네 집에. 네. 근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안 들어왔어요. 첫 번째 아마 일탈인 것 같아. 너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지 말고 선생님 동생이로 살아줄 수 없겠니? 진짜 호강하고 살 것도 같으더라고요. 한 다리를 막 떨면서 춤을 엄청 췄어요. 랜턴을 막 돌려가면서. 세대 공감 프로젝트 시니어 토크쇼 황금 연못.